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 대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입니다. 이로 인하여 군 병력을 통해 민간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었는데요. 이외에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를 할수 있습니다. 실상 점령지 네 곳이 군정 상태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탄환된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학살 흔적이 보이는 매장지가 연일 발견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강제 징집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엄령까지 선포해버리면 주민들을 탄압하고 이를 그대로 군사 전략에 이용하겠다라는 말로도 풀이가 됩니다. 또한 이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레지스탕스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부 레지스탕스들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항쟁을 진압하고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모로 점령지 관리가 편해지는데요. 재산의 임의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기본권 제한이 수월하게 진행되므로 행정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그렇게 현재 러시아는 이러한 부분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측이긴 하나 자세한 소식 들려오면 정리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